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꽈랑소입니다. 이부호입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밋밋해? 아, 나 좀 간만에 이거 촬영하려고 하니까 좀 떨려. 아니, 단양띠리띠리 형도 단띠야 뭐 이런 게 있잖아. 아, 나는 이제 그건 너 네가 시켰겠지. 나는 진짜 오랜만에 해서 너무 지금 막 긴장되는 거 있잖아. 역시 프로하고 이 아마추어의 차이인가 봐. 만들어줘. 네, 안녕하세요. 개그계의 모스부호 이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의 모스부호 이보입니다. 아, 참.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 또? 야, 이게 약간 류시언처럼 딱 접고 니트 티 안에 이제 난방을 받쳐 입어야 되는데 일반 티에 카라는 이제 여기가 버팔로 뿔처럼 이렇게 돼 있네. 좀 젊어 보이잖아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좀 깔끔하게 제 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주는 거지. 아니,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어요? 아, 요즘 이제 또 성숙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천막을 계속 치고 다녔지. 아, 지금 이 차도 네, BMW 예. 510D 중고가 얼마로 샀어요? 한 2,300 주고 샀습니다. 제가 전에 차 SM5였잖아. SM5, 520D, 뭐 5로 주로 많이 시작하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지금 5후고. 라임이 좋은데. 그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닭이 오골개고. 오골개 좋아하죠. 야, 이게 뭐가 틀려. 뭐가 틀린데? 막 애드립이 막 훅훅 나오는데 입만 열면. 아, 나무미키 응신소 할 때. 여기가 나무미키 응신소 맞나요? 누구십니까? 저 모르세요. 아! 비내추럴! PK 출신인데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저 팬이에요. 짰냐 이랬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어때? 이건 진짜 애드립이야, 100%. 그리고 내가 아는데 아, 그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고 왜냐면은 너의 그 어떤 내 성향을 알거든. 애드립 같은 거에 또 내가 또 너무 재밌어하고 또 잘해. 그 미키광수 TV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 나가고 싶다. 내 전화를 안 받더라고. 아니, 미키광수 TV가 16만 6천 명이에요, 지금, 구독자가. 거기는 지금 만 명도 안 됐는데, 왜 거길 나가고 싶어? 미키광수 TV는 좀 덜덜이 같은 데 모시는 TV 같고, 흥신소는 이제 스타 나오는 자리 같은 거야. 터키즈터처럼. 터키즈터요? 아니, 발음이 안 좋아서, 터키즈. 아니, 지금 고프로 카메라 한 대 있는데, 네. 이거 앞에서도 이렇게 절절 매면 어떡해요? 아니야, 셀카도 잘 못 찍어. 카메라 고무증 있어갖고, 스타급, 주인공들이 나와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만만한 애들 그런 애들 자꾸 이제 장난치는 거지 뭐. 머리도 밀고 막 그랬잖아. 모신다 이 스타를. 모신다. 여기는 형 나올래? 뒷말이 더 무서운 게, 야, 광수야 형 그때 뭐 일이 일 있다고 그래 계속해 일. 이게 무서운 거야. 다음에 안 써줄까 봐. 그러면 업로드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돼 있고 이제 그게 또 4만 미치고 막 3만 미치면은 저럴 줄 알았어. 근데 한 20만 정도 넘으면 이제 약간 살짝 배가 좀 아프지. 아, 조회수가? 네, 내가 안 나오고도 개비하기가 20만이 넘었다. 그냥 살짝 잠을 못 자지. 야, 지금 라이벌로 얘기하는데도 개미할기만 언급하고 단양 띠리띠리만 언급을 안 하네. 일반인이잖아. 이 라이센스가 틀리잖아. 깡패로 따지면은 현역인 거고, 그 반달하고는 좀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근데 다양띠리띠리가 개그맨보다 훨씬 더 웃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나는 그거를 네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자기 스스로 빚을 못 내고 빚을 반사하는 사람이라는 건가? 다양띠리띠리 그 옆에 수화를 하나 붙여줘야 되는 게, 나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네가 다 말하고 네가 웃기는 걸로. 그 사람은 그냥 리액션 하는 걸로만 끝났지만은, 아, 이것도 광수의 어떤 기획의도다라는 게 살짝 후회됐습니다. 내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냥띠리띠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역사 스토리라인을 모를 수 있는데,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개미알기 형이랑 하다가 이제 부호 형이랑 해서 부흥기가 딱 생겼다가 HOT 해체하고 이제 떨어져 나갔죠. 예, 나갔죠. 그러고 이제 내가 그 다냥띠리띠리 형이랑 했는데 또 그게 더 이제 좀 잘 되면서. 그쵸, 이제 JTL이. 그래서 그때 약간 배가 아팠어요? 잘 나올 때만. 그래, 나도 독립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다가, 이제 잘 나오면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 붙어 있을 거. 개미알기 형이랑 형이랑은 이제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이랬으니까, 아, 이제 우리는 독립 채널을 해도 이 정도로 계속 잘 되겠다. 이러고 이제 딱 나간 거죠. 이걸로 해서 내가 여러 군데에
방송에 나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어. 그거 보고 전화 오는 거야. 아. 일주일만 빨리 촬영이 됐어도 신길동 매운 짬뽕 편이 지금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들어갔다고 지금 바로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어, 그래요? 네. 아씨, 나도 매운 거 잘 먹는데? 그런 걸 날 시켜야지. 어. 아 형이 또 그때 일 있다고 안 되니까 신길동 매운 짬뽕은 무조건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 와. 지금 오늘 가는 데는 이모 카세 23,000원. 내가 봤을 때는 전국 최저가가 아닐까. 이게 또 뭐 맵거나 막 그런 거야? 아니 그냥 나 곧창 먹이려고 하는 아니 거? 아니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데 어. 또 딱 맛있게 또 잘 먹지. 그러니까 여기 네. 이제 또 조회수가 네. 조금 노멀하게 나올 것 같은. 너 안 나오면 부호형 때문이다. 구조 자체가 그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요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덜 나올 것 같다. 잘 나올 수도 있잖아. 아 더 잘 나올 수도 있죠. 에이. 왜냐하면 그때 여수에서 가성비 뭐 총 다 해서 5만원 했을 때 그 조회수 잘 나왔거든. 여기 합정동 쪽에 5만원짜리 할머니들이 하는 오마카세 집이 있어요. 이모카세라고. 어. 거기에 반값도 안 되는 23,000원에. 근데 모자를 네. 갑자기 왜 쓰는 거예요? 아 이게 버릇이야. 이게 써야지 좀 그래도 좀 영해 보이잖아. 나도 조금 괴로운 게 예전에는 네 거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알아보고 그랬거든. 야 지금은 그게 없더라. 아 방송은 잊혀지는 거 뭐 천하의 서태지와 아이들도 야 중독이야 중독 마약이더라고 진짜로. 야 못 알아보니까 야 이거 뭔가 다시 해야겠다. 근데 내 채널은 진짜 무슨 재미도 없고 니 걸 그래 니 걸 빈미삼아 나와야지. 미키 흥신송과 그거 좀 잘 생각해봐. 이렇게 계약하자. 형이 인기 있는 애 하나 데리고 올게. 누구? 내 실명 거론하게 세영이를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아니면은 뭐 이용진이라는 애 데리고 오고 그 후에 형이 이제 알바끼로 같이 나오는 거야. 걔네들과 하나 나와야지만이 뭔가 내가 좀 보일 수 있거든. 아니 나무미키 흥신소로 찍어도 돼. 아 그래요? 그대로 형만 단독으로 찍고 미키향수TV에 그걸 업로드하는 거야. 그건 안 되지. 아니 내가 왜냐면 그게 잘 될 것 같아. 너무 잘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재밌어. 그 얘기 너무 좋아. 근데 참고로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수익 창출에 제가 뭐 영어를 잘못 클릭해가지고 수익 창출이 정지가 돼서 지금 현 시점으로는 한 달째 업로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 나갈 때쯤 되면 그것도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다음 게스트로 이렇게 하면 형 단양 띠리띠리 얘기만이라고. 너 나 망가뜨리고 단양 띠리띠리 거 막 웃어줄 거 다 알거든. 이게 코미디는 옆에서 리액션을 넣지. 이게 지금 하잖아 이런 얘기. 이렇게 잘하잖아. 이런 리액션이 정말 중요해요. 네가 가서 뭐 단양 띠리 보여 단양 띠리띠리보다 안 웃기네 그러면 진짜 안 웃긴 거잖아. 나 제주도 만약에 가게 되면은 어째 좀 올 수 있어요? 아 가야죠. 솔직히 말해서 띠리띠리 형은 자기 혼자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대요. 나는 혼자 타고 왜 배라도 타고 갈게 비행기 끊겼으면. 아니 나는 무조건이지 열정적으로 해야 돼 나도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가 잊혀졌어 지금. 아 그게 피부로 확 느껴져? 느껴져요. 근데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그때는 이제 점도가 강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양띠리띠리 형님은 이제 그냥 하나의 콘텐츠였지만 나는 그때는 그게 우리가 했던 게 마치 장편소설 같은 시리즈였다는. 예. 청소년 드라마 같은 건데 단양띠리띠리 형은 한편 한편도 그냥 베스트 극장 같은 거고 나는 이제 대하소설로 만든 어떤 아침 드라마. 능력치로 봤을 때 예. 아마 팬들이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둘이가 경쟁을 하면 2부호의 찐팬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단양띠리띠리의 찐팬들이 많을까요? 단양띠리띠리가 많지. 왜냐면은 많이 오래 했잖아. 예. 많이 했고 또 그런 거 내가 맞아 상처 입어요 또 뭐. 뭐 2부 뭐 제가 뭐 내 거기 뭐야 유튜브에도 막 댓글에 그런 거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게 많이 올라왔어? 야 미키 광수 할 때는 정말 재밌고 뭐 웃기고 터키즈 할 때도 웃겼던 사람이 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 그래도 너는 사람들이 알잖아. 네. 근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은 너 때문에 내가 돋보였던 거지.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야. 내가 분석을 해봤거든. 네. 근데 왜 이 은혜를 모르고 그때는 조성모처럼 혼자 나가가지고 그때는 내가 잘 될 줄 알았던 거야.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네. 내가 잘 될 줄 안 거지. 내가 차려야지 했는데 막상 차려보니까 야 이게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많은 기도를 했고 이건 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한테 이제 이게 너 이제 아리가또 이렇게 하는 거지.
미키향수 TV에서 나가서 한 언제쯤부터 아 이거 내가 괜히 나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조금 거짓말 못해서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 네. 지하철 타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항상 알아봤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를 쳤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하고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방송으로 내가 또 갔잖아. 재밌는 사람인 줄 알고 썼는데 역시나 방송을 잘하고 온 거야. 또 운 좋게 이쯤 되면 이제 광고 뒤통수 치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렇지. 나갔지? 그다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이게 우리 아들도 지나가다가 누가 알아봐줘서 얘 어릴 때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인 줄 안 거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거기에 다냥띠리띠리가 이제 꽤 차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런 얘기할까봐 다냥띠리띠리 얘기 다냥띠리 누구야 강한 라이벌 의식이 있네. 아니 뭘 어떻게 다냥의 그 그냥 동네에서 웃기신 분하고 대한민국 코미디언하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옆에 잘 나가는 애들이 다 얘기해 줄 때 그러니까 형 광수형이라 했을 때가 제일 그림이 좋았다. 용진이가 그러니까 이용진 씨가 옛날에 내가 너랑 방송할 때도 카톡으로 그랬어. 형 너무 보기 좋아.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사람이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바뀐 거야. 유튜브에서 이제 피식대학 같은 거 보면 큰 채널을 하나 하고 나머지 이렇게 뻗어 나가서 자기 각자의 채널도 하고 다시 또 큰 채널로 모이고 그 다음에 또 큰 채널에 있는 사람이 작은 채널 돌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해서 나는 이런 큰 쿠르를 만들어서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이제 이 단단한 이 구독자분들과 또 여기서 이런 재미를 하고 또 형 채널을 만들면 내가 가서 또 도와주고 개미할 경우 도와주고 이러려고 나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각자 자기 채널만 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느껴가지고 그 이간질이 아니라 이광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처음에 자기 채널 하고 싶어가지고 야 보야 이제 자기가 왜냐면은 이 솔직히 그 사람도 개미학기도 광수 덕택에 자기 채널에 조회수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거를 막 하고 싶었어. 나한테 맨날 야 내 거 편집하기도 바쁜데 형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하여튼 그 사람이 먼저 씨를 뿌린 거야. 개미학기가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광수를 계속 존경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광수가 나를 어떤 연예인을 소개시켜준단 말이야. 네가 소개시켜준 연예인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얘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 여기 형 미키 광수 TV에 나왔어 그러면 뭐? 미키? 본 거 같아 이렇게. 그럼 얘랑 나랑 이제 연결점이 차려져서 인사가 된다 이거지. 인사가 되는데 인지도가 생기니까 네 거 안 하고 이제 누구를 소개받으려니까 얘가 한 20분을 내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막 바디랭귀지 써가면서 실명고를 하자면은 옛날에 보니까 H.O.T. 강타를 만났어. 저랑 친구거든요. 근데 걔를 처음에 소개받을 때 나를 소개해주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지만 그때 내가 광수 거를 하고 있었어요. 진호가 소개시켜주거든. 이진호가 채널을 보여준 거야. 형 이렇게 웃긴 사람이다. 나이 동갑이니까 야 우리 친구 하자. 너는 강타고 나는 안면 강타잖아. 우리 똑같은 강타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야 이보라는 무명과 어떻게 한 획을 그었던 H.O.T의 강타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 얘랑 나랑 통성명할 때 내가 내비칠 수 있는 게 난 미키광수 TV를 하고 있어. 이상하게 내 거는 이제 방송 관계자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왜 그러냐면 네가 코미디언들이 얘를 좋아해서 그래. 그러니까 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개그맨들끼리도 자기 팬들이 있어. 팬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너 김용명 있어. 그러니까 얘 거 나오면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개그맨들 사이에서 스타지. 팬. 일반 사람들한테서는 그저 그런 국악인인데.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라고 다 웃긴 게 아니거든. 강타형 만나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캔디 그거 바카 캔디인지 개피 캔디인지. 그 소문에 의하면 나프탈렌인데 그 잘못 캔디로 지었다는 소문도 있고. 야, 애드립 생각 안 날 때는 형도 막 이렇게 그냥 웃더라 그냥. 아니 나는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왜? 걔가 날 안 만나줄까봐. 아 강타가 이게 나가면. 아 내 거를 봐. 강타형이 재미없는 부호TV도 보더라고. 이게 스타들도 자기가 집에서는 잠을 먹기 전에 막 그렇지. 자기 친구 나온다 그러니까 너 보고. 그리고 특히나 유명한 채널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좀 안 되는 채널
더 재밌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 어. 이제 좀 안 되는 채널을 더 잘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왜? 형은 그러면 강타형이랑 친해지면은 뭐 안타라든지 뭐 이름 좀 바꿔야 되겠다. 난 번트로 이제. 강타 말고 수타 어때? 안녕하세요, 수타입니다. 아, 미키광수의 수와 강타의 타를 해서 수타. 자, 솔직히 애드립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확실히 보니까 아. 내가 너를 연구를 했어. 아, 진짜로? 너는 아. 옛날에 봤을 때 연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지도 않았고 아.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발견한 게 있어. 아. 네가 학식이 엄청 뛰어나. 아. 말하는 어떤 단어도 그러고 아. 이게 설렁설렁하지가 않더라고. 나는 또 집에서 뭐 뉴스라든지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후티 반군과 이란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도 나는 아. 세밀하게 다 알고 있거든. 아, 어지럽다, 졸립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은 왜 하마스랑 싸우다가 후티 반군이 또 공격을 하고 이란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싹 다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봤다. 아. 어느 순간 어? 얘 봐라? 이렇게 되는 그런 뭔가 많이 알고 이제 개그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무식하고 모르는 애 같은데 막 역사 얘기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막 또 막 알고 그다음에 정치 얘기 제가 1차원 개그를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왔으니까 이모카세 먹으러 가자고요. 이모카세? 와우. 오케이. 몇째 이모야? 셋째 이모. 여기가 나무미 키우셔서 맞나요? 누구십니까? 저 모르세요. 아! 비내추럴! 발 패티시 있는 남자친구한테 왜 자꾸 설레 발을 쳐 그러니까 갑자기 막 흥분했다고 돼. 진짜? 네. 아 그게 말해도 흥분하는 거야? 네. 설레 발 할 때 막 와 막 이렇게 되고 그 경찰차에 있는 그걸로 부른데 안 나온 거야 두 번째로 부른데 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기계를 부르는데 아이씨 기계 다 갖고 오라 경찰한테 오! 선내가. 뭐 TK 출신인데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